뭐 팬을 위한 S23 팬 에디션? DJ의 청소년! 60만원대면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새 스튜디오에서 찍어놓은 영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스튜디오에 관한 영상은 나중에 따로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은 뭐냐? 와, 드디어 삼성이 어느 정도 한국을 좀 대우를 해주나요? S20 FE가 한국 정발하고 나서 S21 FE는 한국 정발을 하지 않다니, S23 FE도 1차 출시국에 없어서 아, 이번에도 역시 한국 정발 안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서야 한국 정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S23 FE 둘러보기입니다. 미국 출시되었을 때 바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삼성이 더 빠르게 빌려줘서 지금 이걸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FE의 출시 시기가 조금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1차 출시국이었으면 10월에 출시되었을 거라서 그나마 괜찮을 텐데, 지금 출시 시기는 고작 한 달 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S24가 출시될 시기잖아요. 심지어 S23도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한 80만원 중반대에 자주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금 많이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시기에 출시한 이 제품의 출고가는 847,000원이기 때문이죠. 다만 정발하고 나서 가격을 봤거든요. 근데 이 6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후반에. 그래서 이제 뭐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착한 가격이 됐죠.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사실 갤럭시 S23 FE, 그러니까 S 시리즈인데 룩은 A 시리즈를 따라가요. 처음 받자마자 느낀 건 예전에 그 갓갓 성비로 리뷰했던 갤럭시 A34랑 비슷한데? 그 느낌이었거든요? 요게 제가 그때 리뷰한 갤럭시 A34, 그리고 얘가 S23 FE, 외관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디자인적인 룩이 거의 똑같죠?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느낌이 되게 유사하고, 정확히는 갤럭시 A54라고 불리는 녀석. 한국에선 정발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의 그 전용 모델 퀀텀4와 출시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어제 중고로 급하게 퀀텀4를 구입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룩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봐요.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 유심 슬롯, 마이크 구멍, 요 위치도 완전히 동일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볼륨이랑 전원 버튼도 동일하고요. 하단도 동일해요. 스피커 구멍이라든지 C타입, 마이크 뭐 이런 것도 동일하죠. 여기서 A34까지 붙이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S 시리즈인데 디자인은 갤럭시 A34, A54 요 룩을 따라간다. 참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전원과 볼륨 버튼 있잖아요. 요거는 또 달라요. 보면 이제 A34와 A54랑 또 다르고요. 그리고 S23 FE랑 또 달라요, 위치가. 그나마 좀 다른 점이라면 프레임에 대한 소재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지금 봐요. FE는 이렇게 안테나 띠가 있잖아요. 안테나 띠가 프레임에 있다. 요 뜻이 뭐냐? 금속 소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민트, 그라파이트, 크림, 퍼플, 인디고, 텐저린 색상이 있는데, 야 이거는... FE라면 원래 가성비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입하지 않나요? 근데 색깔이 다 칙칙해요. 또 아쉬운 점은 후면이 유광이라는 점. A34는 또 무광이라서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S23 시리즈도 후면이 무광이잖아요. 근데 FE는 A54랑 동일하게 유광이에요. 아, 이런 게 진짜 좀 많이 디테일이 아쉽죠. 무게는 209g으로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A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은 작아졌지만 금속 프레임이라 무게가 조금 더 증가했고, S 시리즈 대비 배터리는 뭐 인치 대비 적당한데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왜 얘가 무게가 더 늘어났지 해서 찾아보니까 내부에 상당히 큰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서 무게가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S23도 전작 대비 더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무거운 건 무거운 거죠. 그리고 S 시리즈는 전면과 후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했는데, 얘는 고릴라 글래스 S5를 앞뒤로 사용했고요. IP68 등급의 방수는 그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얘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프로세서입니다. S23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그래도 FE라는 게 팬을 위해서 만든 가성비 라인업이잖아요. 한국에 출시된 S22, S23 시리즈는 전일량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잖아요. 근데 FE는 특이하게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을 탑재했어요. FE에서 팬을 위한 모델인데 엑시노스? 아, 그게 조금 아쉽다. 더 웃긴 건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서 다른 나라는 또 A 제논이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탑재되었습니다. 엑시노스 2200이라는 프로세서는 작년에 출시되었던 S22에 들어갔던 퀄컴 스냅드래곤 A 제논과 경쟁하는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과 여기에 들어간 엑시노스 2200과 비교시 S22는 GOS 이슈로 성능 하락이 좀 심했긴 하지만, 이것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빅배치에서 CPU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티 점수는 GOS 영향 때문인지 엑시노스 가
더 높아요. 아마 이번에 무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에 더 큰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픽 테스트인 3D 마크에서도 점수 차이가 꽤 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스냅드래곤이 다른 건 몰라도 GPU만큼은 엑시노스보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뭐냐면 최고 점수는 여전히 스냅드래곤이 더 높지만 GOS의 영향 때문인지 최저 점수는 조금 더 낮았고 안정성 또한 S23FE에 들어간 엑시노스 2200이 S22에 들어간 A 제논보다 안정성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라면 1대1로 비교하기에는 S22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방열이 워낙 부족해서 비교하기는 어렵긴 한데 기기 자체로 1대1로만 비교하면 S22, S23FE의 성능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는데요. 근데 만약 이 방열 성능에 A 제논이 탑재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또 그럴 수도 있죠. S23FE이기 때문에 S23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사실 이거는 1년 동안의 격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6.4인치의 다이나믹 AMOLED 2X를 탑재했습니다. 주사율은 60Hz에서 120Hz 가변으로 설정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죠. 여기서도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A34랑 비교시 A34는 물방울 놓지 A54와 S23FE는 펀치홀을 탑재했습니다. 거의 A54랑 S23FE랑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거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디자인도 A54랑 비슷하고 디스플레이 크기 이것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A54에 들어갔던 슈퍼 AMOLED를 재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훨씬 FE가 더 좋긴 했습니다. 왜냐면 동시에 보면 색 자체가 S23FE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동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같은 다이내믹 AMOLED 2X를 탑재한 S23와 비교해보면 또 극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요 펀치홀 있잖아요. 야 이게 뭐 FE의 전매 특허인지 또 가상 근접 센서를 넣었어. 야 이게 왜 문제인지 알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가상 근접 센서를 사용할 일이 전화통화할 때 그때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저렴해 보인다랄까요? 은색 링 지금 보이죠? S23는 은색 링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진짜 외관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아쉽다. 나머지는 베젤 크기도 동일하고 수화구 부분 때 디자인도 동일하고 또 FE인 가성비이기 때문에 초음파 지문 인식이 아닌 광학식 지문 인식을 사용한 건 괜찮아요. 카메라는 전면 1000만 나서 후면 광각 5000만, 망원 800만, 초광각 1200만 나서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A54는 3200만 나서로 탑재했고 S23FE는 1000만 나서로 탑재했어요. 후면 카메라는 둘 다 광각이 5000만 화소인 것은 동일하지만 망원의 구성이 좀 달랐습니다. A54는 망원이 없는 대신 접사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FE는 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A54는 크롭으로 2배 줌이 되고요. FE는 S23처럼 망원이 기본 3배 줌이에요. 그리고 초광각도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0.5라고 되어 있거든요. S23FE는 1200만이고 또 0.6배율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링 또 보잖아요. 요 디자인 룩은 동일하지만 안쪽, 렌즈 안쪽을 봤을 때는 디자인이 살짝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좀 달랐습니다. A54의 경우 최대 4K 30까지 가능하지만 FE는 8K까지 가능하고요. 4K 60프레임까지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S23와 FE와 비교시 전면 카메라의 화소도 조금 달랐고 광각 카메라의 구성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망원은 화소가 좀 다르고 초광각은 좀 비슷한 느낌. 결과물의 차이는 많이 존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FE 쪽이 조금 흐리면서 덜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색감이 좀 사실적이지 않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이는 카메라에 대한 구성의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아마 퀄컴 프로세서에 들어간 ISP 그러니까 이미지를 처리하는 센서가 엑시노스랑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카메라는 S23가 훨씬 더 좋았다. A54랑 또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광각에 대한 결과물은 개인적으로 A54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 대신 야간 사진의 경우 S23FE가 훨씬 더 좋았고요. 또 고쳐져 있어요. A54는 카메라 전환할 때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요. 보이죠? 망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카메라 딜레이 딱 보이잖아요. 얘는 그냥 즉각적이에요. 요런 반응 속도, 이것도 이제 프로세서에서 오는 반응 속도 차이겠죠? 게다가 셔터렉도 S23FE가 월등히 더 좋았고요. 요런 것을 보면 분명히 프로세서에 대한 급 차이 때문에 S23랑 비슷하긴 한데 카메라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 아쉽다. 추가로 램은 8GB를 탑재했고 한국은 256GB 단일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를 탑재했고요. 배터리 타임이 짧다는 평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100% 채운 상태에서 3D 마크를 연속 80회 돌렸을 때의 배터리 잔량을 보면 S23FE가 A54에 비해 용량이 작고 성능도 높다 보니 현저하게 빨리 닳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그리고 또 느낀 점이 제가 예전부터 이 진동 모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잖아요. 진동이 예전에 그 구린 모터가 아니에요. 대신 단점이 뭐냐면 아, 이 진동 세기가 좀 약한 게 단점이랄까요? S23랑 비교해볼까요? S23는? 아, 얘가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하긴 하네요. FE는? 아, 진동이 확실히 좀 약해. 그리고 스피커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같은 볼륨으로 세팅한 상태이고요. 거의 비슷한데 출력이 살짝만 더 좋은 그런 느낌? 뭐 절대 좋다라고 할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A54랑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다. S23도 볼까요? 야, 이게 원래 체급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기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피커도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게 마련인데 과연? 아, 출력은 얘가 더 크게 들리죠. 출력은 FE가 더 큰데 밸런스는 얘가 더 좋네요. 어? 아닌데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스피커 비교는 이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S23 플러스랑 비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야야 이게 베젤 차이가 바로 느껴지네. 이게 같은 같은 SCG가 맞나요? S23 FE A54 이거랑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또 보니까 요게 새롭게 출시되면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S23FE 얘는 A54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퀀텀4라는 모델이죠.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가성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도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것만 봐도 FE는 그냥 보급형 라인이랑 비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얘는 이름만 S야, 이름만 S.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퀀텀4의 경우 SKT 전용 단말로 나왔기 때문에 자급제가 없어서 최저가로 이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퀀텀4도 출고가로는 618,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S23FE는 출고가가 847,000원, 삼성 혜택가로는 719,900원, 갤럭시 캠퍼스에서는 639,000원,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현재 69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서 만약 6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얘보다 얘를 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FE를 살펴본 결과 FE 갤럭시 팬들을 위한 팬 에디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기도 해요. 팬을 위한 에디션이라고 하면서 S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외관은 A 시리즈, 성능은 세미 S 시리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S라는 이름을 달게 된다면 플래그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라인업 중 하나가 FE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S라는 이름이 더욱더 바래져가는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출고가와 달리 실제 할인된 판매 가격으로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가격이면 어? 나름 괜찮은데? 좋은데라는 생각까지 들긴 하지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삼성에서 팬을 위한 에디션 가성비 라인업을 만들어서 구매하려고 기다리시던 분들 퀀텀4를 구입해야 될지 S23FE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할인 가격이 살렸다. 원래 한 85만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출시하지 이랬는데 야, 시작하자마자 한 69만원에 판매해버리니까 오히려 야, 이게 진짜 가격이 저렴해 보이니까 제품이 다시 보이네.